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자강 도전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약 5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 본업이 배드민턴이 아니다 보니 배드민턴 실력을 늘리기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훈련하는데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자강 도전을 하는 것처럼 해당 급수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동호인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드민턴을 재미 목적이 아닌 실력 향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총 2시간 30분 가량의 훈련을 10분 정도의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일단 5분 정도 기본 스트레칭으로 시작합니다. 배드민턴에서 많이 쓰이는 햄스트링, 골반 부위의 근육 위주로 스트레칭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완근, 광배근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드민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텝은 바로 사이드 스텝입니다. 한 세트에 40초 동안 총 2세트를 실시하고 세트당 쉬는 시간은 20초입니다. 첫 번째 세트는 천천히, 두 번째 세트는 속도를 두배 올려 진행합니다. 무릎을 곧게 펴지 않고 굽힌 상태로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벌려 스텝을 밟아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트 끝쪽에 도착하면 최대한 빨리 차고 나옵니다. 이번엔 그레이트 바인 지그재그 스텝입니다. 이번에도 한 세트에 40초 동안 총 2세트를 실시하고 세트당 쉬는 시간은 20초입니다. 첫 세트는 스텝이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으니 천천히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두 번째 세트는 속도를 두배 올려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콕 찍기 훈련입니다. 양 사이드에 일렬로 정렬된 9개의 셔틀콕을 라켓으로 찍습니다. 웬만하면 홈 포지션에 돌아오고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연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너와 번갈아 총 2세트를 진행합니다. 드디어 공을 칩니다. 라켓 커버를 씌우고 수비와 푸쉬를 합니다. 파트너와 라켓 커버를 번갈아 씌워 진행하고 총 2세트를 실시합니다. 이번엔 커버를 씌우고 좌우 드라이브를 타고 합니다. 이미 전완근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타구해야 하니 굉장히 부하가 많은 훈련입니다. 한 번에 총 50개의 드라이브를 타구하고 총 3세트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네트 앞사각 훈련입니다. 동일하게 총 50개의 푸쉬를 타구하고 총 3세트를 진행합니다. 드디어 라켓 커버를 벗기고 훈련합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대각 드롭, 반 스매싱, 풀 스매싱, 공격 드라이브 순으로 타구하고 수비하는 사람은 공격 패턴에 맞게 공을 타구합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실수 없이 후위에서 다양한 공격 스트로크를 구사하고 수비하는 사람은 언더클리어, 백핸드 수비를 실수 없이 구사합니다. 이 훈련도 파트너와 역할을 바꿔가며 한번 공격 시 3분 동안 쉬지 않고 진행합니다. 한 그룹을
3명에서 4명으로 구성하여 훈련하면 다양한 고질의 공격과 수비 스트로크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어려우시면 스매싱 이후 대각커트 훈련으로 대체합니다. 이번엔 2대1 훈련입니다. 두 명은 공격 스트로크, 한 명은 수비 스트로크로 랠리를 이어갑니다. 수비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이 체력 소모가 더 심한 훈련입니다. 이번엔 반코트 짤짤이 훈련입니다. 4명이서 한 사람이 4연승 할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그룹을 지어 훈련하면 훈련 효과가 더 좋습니다. 벌써 훈련 시간은 1시간 40분이 넘어갑니다. 저를 포함한 팀원들의 팔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2대1 훈련입니다. 한 명은 스매싱과 커트, 두 명은 수비 드라이브 이후 언더클리어를 반복합니다. 실수 없이 셔틀콕이 죽지 않고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수비하는 쪽은 낮고 빠르게 드라이브 스트로크를 타고 합니다. 한 번에 7분간 쉬지 않고 훈련을 진행합니다. 대각커트 이후 완전한 자세에서 스매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여 후위 공격을 이어갑니다. 스매싱 코스는 가운데보다 직선 사이드라인에 걸쳐 공격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세트는 대각 스매싱과 직선 커트를 섞어가며 진행합니다. 이는 수비하는 사람들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30분은 복식 경기를 반복합니다. 경기 내내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25점이 아닌 11점으로 진행합니다. 팀원들의 실력이 비슷하다면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팀원들의 집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는 팀은 푸시업 15개씩 실시합니다. 한번 푸시업을 하게 되면 다음 게임에서의 집중력이 극대화됩니다. 반면 이긴 팀은 체력을 회복하며 다음 게임에서의 작전을 세웁니다. 벌써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단순 재미만을 추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훈련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실력, 승급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신다면 훈련이 누적되며 실력 향상의 폭을 크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준자강 도전을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도 구독자님들의 승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